교육부가 서울 13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과학고나 외고 학생들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3배에 이르러 대학들이 사실상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열화 현상이 있는 것은 저희들 수치적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CJENM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의 담당 PD가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 조작 혐의 등으로 담당 PD를 비롯한 제작진이 영장심사를 받았고 경찰은 CJENM 사옥과 연예기획사 한 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삼청교육대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3선 이상 의원들이 용퇴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쇄신론이 터져나왔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추락한 소방헬기를 인양하는 과정에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당국은 남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밤에도 수색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한강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장대호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웃으면서 법정에 들어선 장 씨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끝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집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소를 통해 집을 사고 팔면 계약서를 쓰는 단계부터 곡비, 즉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적고 확인 도장도 찍어야 합니다. 강화된 부동산 관련 법, 8시 뉴스에서 보도합니다. 우리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 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오늘 8시 뉴스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게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뽑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학생부 종합 전형, 이른바 학종이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최근 커지면서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신입생을 많이 뽑은 대학교들을 살펴봤더니 과학고와 외고, 자유형 사립고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13개 대학의 지난 4년간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률을 보면 과학고와 영재고가 26.1%, 외국어고 국제고가 13.9%, 그리고 자사고가 10.2%였습니다. 9.1%인 일반고에 비해 최대 3배 가까이 높습니다. 학종은 내신 경쟁이 치열한 특목고와 자사고에 비해 일반고 출신에게 더 유리한 전형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합격률과 반대로 합격자의 내신 등급은 일반고와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순으로 높았습니다. 내신 등급이 낮은데도 합격률은 높게 나타나는 고교 등급제 의심 정황으로 교육부는 해석했습니다. 13개 대학으로 국한해 놓고 봤을 때 서열화 현상이 있는 것은 저희들 수치적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야말로 그 속을 파봐야, 즉 특정 감사를 해봐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 대상인 13개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학종 선발 비율이 높거나 특정 고교 출신이 많은 곳입니다. 어학과 과학 등만을 평가하는 특기자 전형에선 특정 고교 유형의 학생에게 유리한 현상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한 대학의 인문 사회과학 인재 전형에선 합격자의 41%가 외고, 국제고 출신이었고 또 다른 대학의 과학 인재 전형은 70% 이상이 과학, 영재고 출신이었습니다. 반면 기획운동 차원의 고른기회 특별 전형 선발은 8%에 불과해 전국 대학 평균 11%보다 낮았습니다. 교육부는 학종에서 고교 서열 고착화 현상이 확인됐다며 국제고와 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괄 폐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는 서류에는 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내가 어디서 무슨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는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이나 경제적 배경을 빼고 공정하게 학생의 능력만 보겠다는 취지였는데
정부 조사 결과 교묘하게 그런 내용을 드러낸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작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아버지, 올림피아드에 도전하여 거둔 우수한 성과, 학종 지원자가 부모의 지위와 수상 실적을 자소서에 직접 쓸 수 없자 편법으로 기재한 문구입니다. 학종이 도입된 지 10여 년, 교육부는 불공정 시비를 줄이기 위해 기재 금지 항목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경시대회, 논문, 공익 어학 성적, 부모의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들은 모두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13개 대학의 지난해 입시에서만 위반 사항 366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자소서 내용 가운데 표절이 의심되는 사례도 228건이나 됐습니다. 규정 위반에 대해 대학들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대학이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단순히 해당 사실을 평가자에게 안내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였습니다. 고등학교들은 학종 심사 기본 자료로 대학에 제출하는 고교 프로파일에 자소서에 기재가 금지된 지원자의 스펙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수상대회 명단, 논문 참여 학생 명단을 편법으로 제출한 겁니다.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에 합격한 경우는 1826건 중 14%인 255건이었는데 26%가 합격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위법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대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시험 봐서 그 점수로 줄을 세우는 평가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 선발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바꿔서 수능 시험 위주의 정시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인데 그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정시 비중을 늘리면 대학 입시가 공정해질지 이 내용은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3개 대학의 신입생들을 보면 서울 지역에선 학종보다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학종 합격 비율은 평균 27.4%, 수능은 37.8%입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학종 의존도가 더 높았습니다. 읍면 소재 고교들의 경우 학종 15%, 수능 8.5%로 학종을 통해 대학 가는 비율이 수능의 약 두 배에 가까웠습니다. 학종 선발이 금수저 전형으로 비판받지만 실제로는 기회 균등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부는 학종을 줄이고 정시 모집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적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시 비중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정시 확대는 사교육에 유리한 고소득층이 선호합니다. 수능 정시 전형을 늘린다 했을 때는 서울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더 늘리는 거다. 이렇게밖에 분석이 안 되거든요. 정시 확대보다는 수시 전형을 개선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자소서 같은 비교과 영역을 줄인다거나 지역이나 사회적 배려자 선발을 늘리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 학종 개선과 정시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교육정책의 일관성 실종, 공교육 정상화를 둘러싸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정의 가치를 지키지 않은 한 방송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케이블 방송인 CJENM의 제작진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투표로 아이돌 가수를 뽑는 프로그램에서 그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그 프로그램의 담당 PD가 연예 기획사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고 또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101의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제작진들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맡았던 안모 PD는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말 외에 혐의와 관련된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조작 의혹에 연루된 제작진 2명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1명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프로그램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안 PD 등이 휴대전화 메시지와 관련 자료를 지우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잡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안 PD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해당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안 PD가 이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여러 차례 받은 정황을 파악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접대를 한 기획사가 순위 조작으로 혜택을 본 아이돌 멤버와 관련된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PD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경찰은 오늘 CJ E&M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회사가 만든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뭐 조작 같은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CJ E&M은 그동안 시청자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아이돌을 만든다며 공정성을 내세워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결과 조작을 넘어 갑질 논란까지 번지면서 이젠 대국민 사기극이자 취업 사기란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도 CJ E&M과 기획사 한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CJ E&M에 대해선 네 번째 압수수색인데 여전히 이 회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풀어야 할 의혹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현재 경찰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4까지는 물론 아이돌 학교 등 엠넷에서 방영된 대다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2016년 처음 시작된 프로듀스는 100% 국민 투표 방식을 채택해 오로지 실력만으로 연습생에게 데뷔 기회를 준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큰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끝난 프로듀스 X101 최종 투표에서 각 순위 사이에 일정한 표차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표 조작 논란을 불렀습니다. 과거 다른 시즌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CJ E&M이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비판이 확산됐습니다. 시청자들을 국민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렀는데 이 모든 게 조작이었다라고 하면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합숙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출연자들을 상대로 촬영 준수 시간도 지키지 않거나 매점 이용을 막아 제작진이 남긴 음식을 먹어야 했다며 CJ 측의 인권 침해 사례까지 폭로했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엠넷은 또 다른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을 지난달부터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냐는 질문에 CJ E&M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동문서답을 내놨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영입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이 그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 눈높이와 또 상식과는 동떨어진 말을 했던 박찬주 전 대장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 황교안 대표가 영입하지 않겠다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당 안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시대착오적 삼천교육대 발언으로 자질 논란을 자초한 박찬주 전 대장. 본인은 부인했지만 우리공화당 입당설까지 나돌며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당 안팎의 비난에도 아주 귀한 분이라며 박 전 대장을 옹호했던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영입 철회를 분명히 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정국 표창장 수여와 패스트트랙 충돌 의원 공천 가산점 논란, 총선 인재 영입 소동까지 지도부가 헛발질을 계속한다는 불만이 한국당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세현 의원은 박 전 대장 논란을 빨리 종식하라고 지도부를 압박했고 장재현 의원은 영남권 황 대표 측근 일색인 한국당 총선기획단 구성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급기야 중진 용태론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태를 하시든가 당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한테도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요구했습니다. 당선이 어려운 험지에서 출마하든지 공천 과정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당 초선 의원들도 모레 회의를 열고 쇄신 요구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황 대표는 쇄신 요구를 얼마든 받아 안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적 쇄신의 대상과 수준을 두고는 물러섬 없는 다툼과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황 대표의 리더십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인권을 강조하다가 우리 군의 전투력이 약해졌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군대라는 조직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그 생각이 맞을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봤습니다. 군대의 특성을 무시한 그런 인권이 무분별하게 군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대는 민병대와 다름없다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17시 일과 종료가 되면 병사들은 자동적으로 내무반으로 들어가고 소대장과 선임하사들이 남아서 뒷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박찬주 전 대장의 주장을 미국 사례를 들어 짚어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에서는 이른바 프레깅이라는 게 기승을 부렸습니다. 프레깅, 마음에 들지 않는 상관 죽이려고 막사에 수류탄 던지는 전쟁 범죄입니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한 1973년까지 최소 904건이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사회 내 반전 운동이나 군대 내 인종 갈등을 프레깅의 원인으로 꼽기도 하지만 사병 인권에 둔감했던 과도한 군사 규율이 핵심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군은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71년 사병에게 수류탄 지급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사병들은 암시장까지 가서 수류탄을 구해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걸 베트남 전쟁의 패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병들의 반란입니다. 군대 내 인권 경시 풍조는 전투력까지 현격히 떨어뜨린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깨달은 미국 정부. 결국 전쟁 직후 징집제 폐지를 포함한 군 인권 보호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도 가혹행위 사건이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비인권적 병영 풍토에서는 강한 군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검찰이 타다 서비스의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청와대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SBS 보도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런 일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청와대 정책실이 지난 7월에 법무부와 협의한 일은 있다면서도 재판에 넘길 거라는 즉 검찰의 기소 방침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검찰이 타다 기소 문제로 두 차례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그제 SBS 보도에 대해 청와대 윤도환 소통수석은 사실 무근이라고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 산하 국토교통비서관에 기소 방침이 전달됐다는 어제 추가 보도 뒤에 설명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7월에 타다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건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의 기소 방침을 보고받거나 기소에 대한 청와대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9월 말과 10월 초 사이 검찰이 기소에 관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7월 협의 사실만 시인한 셈인데 반면 검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7월엔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거쳐 국토교통비서관실에 기소 방침을 밝히며 정책 조율 상황을 문의했고 이때 기소를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9월 말 10월 초엔 민정수석실을 거쳐 국토교통비서관실로부터 기소는 하되 직전에 알려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당혹스럽다고 했던 청와대 정책실 김상조 실장도 오늘은 이전 입장을 반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국토교통비서관실에서 전달을 했다고 그러는데 기소한다는 막 기관 간 협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정부 부처 간 정책 집행을 조율하는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당사자인 국토교통비서관과 경제수석은 여러 차례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밝히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오늘 국회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이 검찰의 기소 방침을 최근 계속 문제 삼았던 배경에 혹시 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전영우 기자입니다.
법무부의 답변은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지난 7월 법무부로부터 타다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시인한 청와대 설명과 달리 법무부는 당시 청와대와 협의가 없었고 자체 판단으로 검찰에 기소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해달라라고 한 것은 법무부 판단입니까? 법무부 판단입니다. 당시 국토부가 나서서 타다 측하고 택시노조 측하고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었고요. 자. 타다를 기소한 10월 28일에도 검찰이 기소에 앞서 법무부에 보고했는데 당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저하고 검찰국장이 예결위원장 예결위원회에 있는 가운데 처리 예정 보고가 왔고 바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무부의 조율 기능이 상실된 것 아니냐며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거 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까? 왜 그렇게 방치를 한 겁니까? 검찰의 보고와 정부 내 협의가 있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 기소를 비판하고 나서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신세와 밀월 관계를 갖고 있는 이재용이 눈치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가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흠집내게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쳤다는 검찰의 입장은 일관됐는데 법무부와 청와대의 입장은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어제 아베 총리와 11분 동안 환담을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 2박 3일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남긴 글입니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였던 만큼 갈등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日韓の2国間の問題については総理から大統領に対して我が国の原則的立場をしっかり伝達をいたしました。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준수를 거듭 요구했다는 뜻으로 스가 장관은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정상 간 만남의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총리가 도망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 문 대통령의 대화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고 마이니치 신문은 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앞두고 한일 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려 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이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한 중인 스튜어트 미 국무부 차관보는 내일 우리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협정 연장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소방 헬기가 추락한 독도 근처 바다에서 수색당국이 실종자 한 명을 추가로 발견하고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 수습했습니다. 헬기 동체를 인양할 때 유실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입니다. 이제 남은 실종자는 4명입니다. 전현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 등 수색당국은 오늘 새벽 헬기 발견 장소로부터 동남쪽으로 680m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자 한 명을 찾았습니다. 이틀 전 헬기를 물 밖으로 들어 올리기에 앞서 동체를 옮겼던 바로 그 위치로 해경은 인양 작업 중에 유실된 실종자일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실종자 발견 2시간여 만에 심해 잠수사를 투입해 인양을 시도했지만 청해진 함의 자동 함정 유지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중단했습니다. 함정이 같은 자리에 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 신호 오류가 발생하면서 잠수사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당국은 이 장치를 수리한 뒤 잠수사를 내려보내려 했지만 오류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 인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 50분부터 무인 잠수정을 투입했고 1시간 55분 만인 오늘 오후 5시 45분 실종자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이용해 시신을 대구 동산병원으로 옮긴 뒤 신원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색당국은 오늘 밤에도 남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한 수중수색과 해상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추락헬기 꼬리 부분에 조정실 음성기록과 비행기록이 담긴 블랙박스가 담긴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실종자 수색작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인양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포승줄에 묶인 손을 흔들어가며 웃음까지 보인 이 남성. 이른바 한강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의 오늘 모습입니다. 범행을 자백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숙박비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나오면서도 반성의 빛은 전혀 없이 웃는 얼굴로 취재진에게 손인사까지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장 씨의 범행이 교활하고 잔혹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그간 이번 사건은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 사형당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모릅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 숨이 멎을 때까지 형이 집행돼야 한다며 장 씨에 대한 양형이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이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가석방은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만큼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구속력을 갖진 않습니다. 수차례 극형을 탄원했던 유족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오열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범인이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건 너무 가슴할까요? 무조건 말까요?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수입니다. 오늘 오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교실 하나가 새까맣게 타버렸는데 다행히 이 교실을 쓰는 학생들은 모두 강당에 가 있던 때였습니다. KBC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실 전체가 새까맣게 불에 타고 학용품과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광주 산수동의 한 초등학교 3층 교실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5분쯤. 화재 당시 해당 교실의 학생들은 이 체육 수업을 위해 강당으로 이동한 상태여서 이렇게 교실은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학교는 체험학습을 떠난 1, 2학년을 제외하고 교실과 강당 등에서 3교시 수업을 진행 중이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화재를 발견한 옆 교실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먼저 빠져나가도록 지도했고 다른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도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층에 올라갔더니 이제 이미 좀 그 까만 연기가 좀 보이더라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거의 다 나왔어요. 불이 난 본관 건물은 설치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새벽에 충주 시민들에게 불이 났다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알고 보니 아무데도 불 난 곳은 없었는데 허위 신고를 받고 확인도 없이 문자부터 보낸 거였습니다. 뒤늦게 내놓은 해명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CJB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른 새벽에 울린 문자에 놀라 관계기관의 사실을 확인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비실에서 아침에 뭐라 이야기하던 것 같은데, 경비실 쪽에서 네.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뭐 여기 뭐 아침에 뭐 불났니 뭐. 충주 화재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였습니다. 술친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저희 본부 잔대가서 확인했습니다. 뭐 불난지도 않았고. 충주시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한 겁니다. 하지만 긴급 재난 문자 뒤에 보낸 해명 문자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당직자가 최초 훈련 상황으로 인지했다가 실제 소방 출동이 이루어지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고 뒤늦게 허위 신고로 확인되자 훈련 상황이었다며 말을 바꾼 겁니다.
이걸 훈련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오보 그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라고 한 게 새벽잠을 깨우고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재난 대응 미숙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또 친목을 쌓기 위해 이런저런 인터넷 카페에 많이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수많은 개인 정보가 담긴 이런 카페들이 사고 파는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제희원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달 말 출시를 앞둔 한 SUV 차량 공식 동호회 카페입니다. 카페 회원 수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한 경제 매체에선 이 카페를 근거로 신차에 대한 소비자 호응이 뜨겁다고 소개합니다. 아직 출시 계획도 잡히지 않았지만 관련 인터넷 카페가 생기고 30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하지만 2008년에 만들어진 이 SUV 동호회 카페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차량 블랙박스 동호회 카페였습니다. 한 달 전쯤 카페 주제와 운영진이 갑자기 바뀐 건데 회원들에게는 한 줄 공지가 전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카페가 간판을 바꿔내걸자 회원들 문의도 빗발쳤습니다. 일단 황당하고 제가 또 그거 비슷한 거를 찾아야 되니까 또 시간 써야 되고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사고 파는 건 말 그대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지도가 있거나 회원 수가 많은 인터넷 카페를 사서 배너 광고를 유치하거나 공동구매로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각 포털이 자체 약관으로 개인정보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원 수에 따라 카페 가격이 수천만 원까지 치솟고 이런 카페 매물을 사고 파는 중개 사이트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찾아봐도 회원 수가 많은 카페를 판매하거나 양도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판매자 중 한 명에게 직접 한번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한 지 1분 만에 문자 메시지로 회원당 가격이 적힌 견적표를 보내줍니다. 회원 수 2만 명인 카페는 480만 원에 넘겨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법은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측에서는 이걸 제재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탈세 우려까지 있지만 단속이나 적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수익을 노린 카페 파리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회원들 몫이 되고 있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렌터카를 몰다가 다른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면허 딴 지 일주일 만이었다는데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면서 사고를 낸 겁니다. KNN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주 단속이 한창인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경찰관을 지나 달아납니다. 순찰차가 다급하게 달아난 차량을 뒤쫓습니다. 세우세요. 세우세요. 도주 차량은 멈추는가 싶더니 순찰차가 다가오자 다시 엄청난 속도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고는 중심을 잃고 마주오던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도주 차량에 타고 있던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에는 승객이 없어 대형 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주 차량과 버스가 충돌한 현장입니다. 바닥에 남아있는 사고 흔적은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엄청 크게 났어요. 그 소리가 나니까 다 놀래갖고 다 쳐다봤었거든요. 혹시 사람 죽었을까 봐. 그래 나 저도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도주 차량의 운전자는 고등학교 3학년 A군이었습니다. 면허를 딴 지 일주일 된 A군은 차량을 빌려 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왔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인근 해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세계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알려진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거대한 가스실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사상 최악의 대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인도 대법원이 나서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뉴델리에 있는 대통령궁이 뿌연 스모그에 휩싸여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통령궁 주변 경찰과 관광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마치 회색 물감을 들이부은 듯
도시 전체가 희뿌옇게 변했습니다. पॉल्यूशन तो वैसे बहुत है क्योंकि हम अभी ताजमहल विजिट करके आए लेकिन फुल फॉग था कुछ दिख नहीं रहा था जस्ट पॉल्यूशन के वजह से ये सब हो रहा है 오늘 오전 한때 인도 북부의 공기질 지수는 지역에 따라 600을 넘어가는 곳도 속출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공기질에 비해 10배 가까이 나쁜 수치입니다. 뉴델리 당국은 차량 운행 홀짝제와 건설 공사 중단, 휴교령 등 비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농민들이 농작물 쓰레기를 마구 태운 데다 낡은 경유차가 뿜어내는 매연,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매연이 고이는 분지 지형이 뉴델리의 공기질을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인도 대법원까지 나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것은 문명 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정부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법 적극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 의학 연구위원회는 지난 2017년 인도에서 대기 오염으로 124만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대표적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는 걸 비판했던 김경률 회계사가 얼마 전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시민단체 권력에 대해서 감시의 눈빛을 거두는 순간 그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김경률 회계사는 그래서 20년 동안 몸담았었던 참여연대를 떠난다고 했었는데 오늘 또 다른 참여연대의 주요 간부가 이 문제에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총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국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지도부의 대응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지난달 30일 조혜경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 9월 29일 이 단체 집행위원장을 지냈던 김경률 회계사가 조국 사태 때 침묵했던 진보단체 활동가들을 향해 구역질이 난다며 자신의 SNS에 비판글을 올린 데 이어 제 발언이 조금 과격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또 다른 참여연대 주요 간부가 지도부 사퇴까지 요구한 겁니다. 조 의원은 특히 김 회계사의 발언에 대해 징계를 논의한 지도부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국 사태가 그간 참여연대의 정치적 거리두기 노력을 수포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이 커지면서 참여연대에선 최근 한 달여 동안 회원 수십 명이 탈퇴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결국 김 회계사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다만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김 회계사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권력을 쫓는 것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김 회계사를 사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내년 2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 수수료를 얼마로 할지 계약서에 정확히 적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개 수수료 언제 줄지 또 얼마로 할지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을 없애자는 겁니다. 손영환 기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11억 원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처럼 집값이 9억 원을 넘어서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최고 0.9%까지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자와 매수자로부터 각각 최대 9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 간에 0.9% 미만에서 협의해 결정합니다. 통상 계약 시점에선 구두로 협의하다 보니 잔금을 치를 때 중개업소가 최대 요율을 고집하면 계약자가 마지못해 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개 수수료를 놓고 크고 작은 분쟁도 많습니다. 확실하게 얘기 안 해. 그림뭉실하고 현금 줄 거냐 뭐 할 거냐 뭐 따지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을 바꿔 내년 2월부터는 협의된 거래 수수료, 복비를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일선 중개업소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부분에서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잘 하는 거 아닐까. 좀 더 그 강조하는 쪽으로 그걸 초식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토부는 또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개업자의 불성실한 설명 등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어제 타결됐습니다. 이걸 영어로 줄여서 RCEP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자유무역협정을 뜻합니다. 아세안 10개 나라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호주 거기에 아직 참여할지 망설이고 있는 인도까지 더하면 그 규모가 지구촌 인구의 절반, 세계 전체 GDP의 약 32%에 이릅니다.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두고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미묘한 힘겨루기도 느껴집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15개 국가 정상의 합의가 나오기 바로 전날 미국 상무장관은 방송에 나와 RCEP의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RCEP is not much of an agreement. It's not a free trade agreement. It's a very low-grade treaty. 미 국무부도 때맞춰 자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재강조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TP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로 사실상 좌절된 시점에서 중국이 포함된 RCEP이 먼저 치고 나가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오늘 상하이의 대규모 수입 박람회의 모습을 드러낸 중국 시진핑 주석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유무역 의지를 강조하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견제 반대 보호주의, 단변주의, 不断 削减 贸易壁垒. 아시아 무역 질서의 새판짜기에서 갑자기 미국이 중국에 밀린 형국입니다. 하지만 G2의 패권 대결에서 중국의 부상을 점치긴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과 밀접한 인도의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이미 양자 FTA를 맺은 국가들이 많아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한테 새로운 위상 강화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도 간이 아닙니다. 한국의 수출엔 새 돌파구임에 틀림없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등의 생산 거점이 많은 우리 기업들로선 제각각이었던 원산지 규정의 통일과 중국도 받아들인 지적 재산권 규범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호주 등 농수산물 강국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국내 농수산물 분야의 타격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지난주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버럭 소리를 지른 일이 있었죠. 보수 야당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정무수석은 물러나야 한다고 나서면서 여야 국회 협상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기다가 뭐냐고! 여기다가 뭐요, 여기다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한 강기정 정무수석의 고함을 두고 한국당에선 오늘 전쟁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정무수석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야당과의 대화가 아니라 전쟁을 하겠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습니다. 강기정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한국당은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법안 처리 실무회동부터 오늘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 모레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는 강수석 성토장이 됐습니다. 기관장과의 대화하고 있는데 뒤에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명백한 국회 모독이고. 예결위의 본연의 회의 목적이나 또 실제 회의 진행과는 엄청나게 지장을 줄 수 있다. 여당과 청와대는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발언 당일 이미 이렇게 사과했고 회의도 정상화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본인의 발언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정용 안보실장의 ICBM 관련 국감 답변까지 보수 야권이 청와대 참모진을 문제 삼으며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여권과 힘겨루기에 나선 양상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달과 비슷한 환경의 진공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달의 기지를 건설하는 세계 프로젝트에 동참할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구희 기자입니다. 에스키모집 이글루를 여러 개 이은 것 같은 둥그런 건물들. 유럽 우주국이 구상하고 있는 달 기지인 문 빌리지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건축 자재를 달까지 보내는 게 문제입니다. 자재 1kg을 달로 보내는데 최소 300에서 6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지구에서 자재를 모두 보내려면 천문학적인 운송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에 있는 흙, 즉 월면토를 건축 자재로 써보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시험해보려면 달의 환경과 똑같은 실험실이 필요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달의 환경을 구현한 진공실험실을 완성했습니다. 달의 환경과 같이 영하 19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달과 비슷한 진공 상태에서도 월면토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실규모로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은 나사보다도 처음으로 그런 장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구원은 월면토를 재료로 벽돌과 건축 자재를 만드는 원천 기술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유럽 우주국은 한국과의 공동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We have some instruments we would like to test in this facility. Also, we are interested to work with KICT and the other research institute in Korea for preparing for the Moon Village. 유럽 우주국은 2030년 우주인 10명 정도가 달에 사는 것을 목표로 문 빌리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